가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잘 있었나요? 오늘은 짠!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와글와글 따라 그리기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재밌겠죠?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럼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고! 와글와글 따라 그리기 앞모습, 캐릭터 이름 따라 쓰기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입니다. 신비 아파트 친구들과 귀신을 따라 그리고 글씨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페이지에는 차례와 그리기 재료 기본을 알 수 있고, 신비 그리기, 금비 그리기, 파리 그리기, 둘이, 강미미, 리오니, 양갱이, 금돼지, 각기, 이찔쟁이, 우사첩, 취생, 구미호, 진명, 당목기, 창목형형, 두억신이 그리기가 있네요. 그리고 신비와 친구들 색칠하기 있고 퍼즐놀이, 미로찾기 놀이가 있네요. 이 중에서 대표로 누구를 해볼까요? 청목형형 그리기를 따라 해볼게요. 1번,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보고 불꽃을 그립니다. 2번, 불꽃 머리와 얼굴, 귀를 그립니다. 3번, 눈과 코, 입을 그립니다. 4번, 몸통을 그려요. 5번, 머리 주변에 둥근 불빛을 따라 그립니다. 따라 그리기 완성! 다 했으면 불을 내뿜는 청목형형을 색칠을 해볼게요. 먼저 눈을 까만색으로 색칠을 하고요. 파란색으로 눈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청목형형의 불꽃을 색칠을 할게요. 청목형형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기 위해 나타나 재앙의 시작을 알린다고 전해지는 악기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노란 불꽃을 내뿜죠. 청목형형의 몸통을 주황색으로 전부 예쁘게 색칠을 해줍니다. 두억신이가 금비를 청목형형으로 변신시켰잖아요.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완전 충격. 꼼꼼하게 청목형형의 몸통을 색칠을 해줍니다. 청목형형도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주황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간단하다. 주황색으로 색칠을 다 하고 불꽃 끝부분에 노란색으로 한 번 더 색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주변에 둥근 불빛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 끝이 보입니다. 청목형형 따라 그리기 색칠하기 끝! 밑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써봐 부분에 청목형형을 따라서 글씨를 써볼게요. 짠! 청목형형 따라 그리고 색칠하기는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따라 그리고 색칠하니까 재밌네요. 자, 다음은 넘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와글와글 귀신 색칠하기를 해볼게요. 신비 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귀신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네요. 먼저 양갱이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양갱이는 가난 때문에 쌍둥이 형과 헤어지고 형을 그리워하다 죽은 원귀이고 자기와 발 크기가 같으면 납치해 간다. 그리고 낯이 달린 꼬리로 공격을 하죠. 양갱이 색칠 끝! 다음은 금돼지를 해볼게요. 금돼지는 욕심쟁이 양반 때문에 굶어 죽은 원혼이고 음식을 갈망하는 사람을 홀려 폭식하게 하고 살이 찌도록 만들어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금돼지죠. 금돼지가 핫핑크 금돼지가 됐었네. 각기를 색칠을 해볼게요. 각기는 사악한 주술로 움직이는 인형이고 영혼이 없어서 아무리 공격을 가해도 퇴치가 불가능하지만 금비의 시간 요술로 퇴치가 가능하죠. 신비 아파트 귀신들 중에서 저는 각기가 제일 무서워요. 너무 무섭게 생겼다 진짜. 입질쟁이를 색칠을 해볼게요. 입질쟁이는 자신을 헐뜯는 헛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죽은 조선시대의 원혼이고 공격 대상의 입을 지우죠. 입질쟁이의 사연도 너무 슬펐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다음은 핏빛 제왕의 귀한 우사첩을 색칠을 해볼게요. 뱀파이어의 왕 이안의 피를 빨아먹고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안의 피를 빨아먹고 나서는 악마 같은 근육질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지만 강림이와 리온이 이안의 협동 공격으로 사라진 우사첩이죠. 우사첩은 남들까요? 여잘까요? 반반인가? 잿빛 향의 저주 취생을 색칠을 해볼게요. 더럽다고 놀림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한테 빙의되는 귀신이고 빙의된 아이는 예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해서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을 놀렸던 아이들 앞에 나타나 복수를 하죠. 이때 조금 속이 시원했는데. 연기 한가운데 있는 놀이기가 약점이죠. 취생 사연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쵸? 아홉 개의 유혹 구미호를 색칠을 해볼게요. 남자아이의 영혼을 거대한 구슬 안에 보관을 하고 사람이 되기 위한 마지막 천 번째 영혼은 강한 영역을 지닌 아이의 것이어야 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리온을 노리게 되지만 리온이에게 진짜로 감정을 갖게 되고 갈등을 하는 그런 구미호의 모습을 보였죠. 금지된 숲의 망령 당목기를 색칠을 해볼게요. 나뭇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생명체나 물체로 분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두억신이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리의 고스트볼을 뺏기 위해서 연지라는 아이의 모습을 본딴 가짜 연지를 만들어내서 하리 일행을 본거지로 유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고스트볼을 못 뺏고 양갱이의 공격에 사라지고 말죠. 다음은 불타는 푸른 눈동자 청목형형을 색칠을 해볼게요. 청목형형편 보고 나서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한동안 멍때리고 있었어요. 두옥신이가 금비한테 접근을 해서 순간적으로 변신시켜서 만든 게 청목형형이었죠. 대박 깜놀. 두옥신이 오라보니 너무했다 진짜 막내한테. 그러면 안 돼. 검은 퇴마사 진영. 과거에 탐욕을 위해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금비에 의해 봉인돼서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다가 어린 지미의 실수로 봉인해서 풀려나게 되지만 하리와 강림이의 활약으로 완전히 퇴치되죠. 그런 진명이 신비 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신비 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보스 두억신이를 색칠을 할게요.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금기를 깨면서 신에 의해 봉인되는 벌을 받았죠. 봉인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래된 귀신들을 풀어놓고 혼란을 만들고 말죠. 근데 두억신이의 사연을 알고 나니까 그럴만하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와글와글 신비 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귀신 색칠하기는 끝! 어떤가요? 제가 사인펜을 너무 잘못 골랐어요. 두꺼운 걸로 색칠을 해가지고 예쁘게 색칠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힝!
다음 장에 있는 캐릭터 퍼즐 놀이를 해볼게요. 완성된 캐릭터를 보고 퍼즐을 맞춰보세요 라고 합니다. 강림이를 먼저 퍼즐을 맞춰주고 다음은 구미호 차례. 구미호 눈, 구미호 몸통, 구미호 꼬리. 다음은 금비를 맞춰볼까요? 금비 눈, 금비의 요요, 그리고 금비의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비로 찾기 놀이. 파리와 신비가 길을 잃었대요. 금방 찾았죠. 근데 정답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안 보고 했어요. 저 안 봤어요. 짠! 이렇게 해서 와글와글 따라 그리기 천목 형형과 신비한 파트 두 번째 이야기 귀신들을 모두 색칠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